예, 오늘 기자들과 함께하는 라이브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게임 전문 기자인 김성진 기자를 모셨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NC 소프트의 예. Throne and Liberty에 대한 국내 국내 해외의 평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는데 이거는 어떤 게임입니까? 이게 작년 연말에 한국에 나왔다가 네. 예. 이제 유저들 피드백으로 개선을 많이 하고 네. 다시 이제 새로운 노력으로 네. 더 나은 시스템 그래서 많이 개선을 했거든요. 네. 이거를 해외 시장에 이제 출시를 해야 되는데 네. 아마존 게임즈와 훨씬 계약을 해서 아마존 게임즈 네. 우리가 하나 그 아마존 네. 네. 쇼핑몰 하는 아마존 맞습니다. 웹 서비스 하는 맞습니다. 아마존 예. 클라우드 예. 네. 거기와 계약을 해서 북미 유럽 호주 네. 여기 이제 서비스를 하거든요. 네. NC 소프트가 서비스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존 게임스가 네. 서비스를 한다. 네. 네. 거기는 이제 주로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예. 마케팅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트위터를 통해서 한 13만 명이 몰렸으니까. 13만 명이 어디에 몰렸다는? 방송에. 아, 방송을. 예, 예. 동접이 13만 명.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방송을 합쳐서 방송 여러 개 했거든요. 그래서 뭐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라는 평가가 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사전에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한 것 같고요. 네. 예. 아마존 게임즈가 뭐 현지에서 이제 테스트도 했었는데, 네. NC랑 같이 했겠죠. 네. 네. 이런 테크니컬 테스트도 하고 피드백도 받고, NC 소프트는 다시 그걸 게임 이제 접목하고, 네. 예. 그런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냥 NC 걸 그냥 낸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서비스 하는 기 위한. 네. 동시 협업은 꽤 오랜 기간 했다라는 그렇죠. 예. 예, 그냥 낸 건 아니죠. 10월 1일 날 어제입니다. 네.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1일이지. 네. 현지 시간으로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그렇군요. 이틀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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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유럽, 일본, 호주에서 정식 출시되었다. 네. 어떤 플랫폼으로 나왔습니까? PC, 그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네. 그다음에 엑스박스요. 아, 그렇군요. 네. PC, 스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네. 어때요? 뭐 지금 초기 이틀밖에 안 됐지만 네. 초기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나오십니까? 26일부터 얼리 액세스 버전을 판매를 했거든요. 26일부터요? 네. 한 일주일 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사실 일주일 됐고 네. 재밌는 건 얼리 액세스는 보통 네. 이제 무료로 그걸 배포하고 네. 얼리 액세스니까 네. 빨리 한다. 네. 근데 보통 빨리 하기 위해서 그 개발사나 서비스 회사가 네. 약간 이제 테스트하는 개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걸 팔았어요. 아 팔았어요? 돈 주고? 돈 예. 받고? 네. 예. 예, 돈 받고 팔았어요. 예. 안 파는 경우가 훨씬 많고 예. 이리 한번 해봐라. 네. 약간 테스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예. 이번에는 이제 판매를 하고 예. 왜 그랬을까요? 다 만들었으니까 아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미리 하고 미리 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더 주겠다. 이게 더 이제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 보면은 뭐 스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옵션 좀 더 들어있는 패키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팔았어요. 네. 그 반응이 이제 계속 그 추가되어 있는 거고 네. 10월 1일 날 출시한 거는 네. 이제 무료 프리 투 플레이라고 하거든요. 네. 해외에서는 이제 부분 유료화로 됐기 때문에 사실 무료 게임이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일부는 돈을 내고 네. 어떨 때 돈을 내야 됩니까? 아 게임을 제가 유저면 더 빨리 강해지고 싶을 때. 아 그렇군요. 그게 과거 모델의 기본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부분 유료의 기본이고요. 예. 뭐 말 많은 뭐 그 뽑기 확률 아이템도 내가 더 강해지고 더 빨리 그 육성되고 싶다, 크고 싶다 할 때 결제를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거군요. 네, 원래 게임 기획할 때 네. 특히 RPG는 우리나라가 이렇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오해하실까 봐. 네. 이제 한 10년치 컨텐츠 기획한 다음에 돈 내면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 네. 그래서 빨리 크고 싶으니까 네. 결제를 하는 거고 네. 더 빨리 크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이 키운 걸 사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Throne and Liberty는
부분 유료화 모델이다. 네. 기본적으로 공짜로 할 수 있다. 네. 아니, 그래서 이 게임은 이제 그 한국의 어떤 MMORPG의 그런 문법하고 좀 다르게 네. 많이 적용하려고 네. 부분 유료화도 이제 조금 네. 꼭 결제를 하지 않아도 네. 내가 플레이하는데 큰 지장이 없게 하는 게 좀 다르고요. 그래도 옆에 친구가 계속 빨리 크면 네. 나도 돈을 좀 쓰게 되는. 근데 그게 이제 경쟁 심리고. 네. 예. 그 돋보이고 싶으면은 네. 이제 결제를 하라. 이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오.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선택이니까. 네. 강요하진 않았어요. 네. 예. 근데 강요하는 게임이 이제 욕을 많이 먹었던 거고. 예. 그렇죠. 돈을 안 쓰면 클 수가 없더라. 예. 그냥 그 주변이 되는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MMORPG 같은 경우에는 네. 전쟁이 일어나요. 전투가 아니라 전쟁. 전쟁이. 예. 그러면 세력들이 싸우는데 네. 여기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쓰는 영웅이 되고 싶죠. 더 썰고 다니는 애는 누구냐 뭐 이런. 그렇죠. 네. 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걸 강요를 하기 때문에 욕을 먹었던 거고. 난 돈 쓰고 싶지 않은데 네. 그런 전투에는 들어가고 싶다 이런 유저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도태되거나 소외되는 거죠. 네. 네. 그게 욕먹는 이유입니다. 동접이나 이런 지표들은 어느 정도나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스팀은 이제 PC니까 네. 거기 이제 지표 공개되는 사이트가 있는데 대략 한 6만 명이니까 6만 명 네. 동접이 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6만 정도. 온라인 게임이요? 뭐 이 지금 MMORPG 뭐 이런 게임에서 글로벌하게 6만 명 정도가 동접. 사실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6만 명이라면 되게 커야 될 것 같지만 네. 북미 유럽 일본 호주인데 스팀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은데 예. 대박은 아닌가요? 대박은 아니죠. 그치? 대박은 아니다. 네. 대박 하려면 단위가 이제 100만 원 넘어지니까. 아, 그렇군요. 10만 넘어 되고 예, 시간대도 많이 달라져서. 그렇군요. 예. 뭐 회원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은 그건 이제 알 수가 없고. 네.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스팀만 얘기한 거고. 네. 콘솔 쪽은 이제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네. 알 수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넥슨의 그 파이널 시즌 디센던트가 그 45만 명 막 46만 명 이 얘기를 할 때. 네. PC와 콘솔이 반반 정도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여기 뭐 12만 명 정도? 아, 퍼스트 디센트. 예. PC가 지금 6만 명이었으니까 콘솔도 한 그 정도 될 거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보는데 네. 확실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10만 명만 넘어도 동접이 사실은 네. 되게 괜찮은 게임인 거고 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스팀에서 동접이 막 2, 3만 명이 나오면은 매출이 그래도 2, 3억은 나와요. 월에요? 네. 월에? 네. 네. 2, 3억은 나오고 적은 건 아니에요. 맞아. 적은 건 아니라고요? 네. 아니 물론 부분유라 그 모델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네. 좀 세게 하면은 하루에 2, 3억 나오는 게임도 있고 네. 좀 허술하게 하면 이제 한 달 이상.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AC가 그래도 1년에 물론 여기도 게임 숫자가 뭐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1년에 주 뭐 1조 뭐 뭐 작년에 1조 7천억 그 정도 2조 5천억 이렇게 큰 회사인데 그 정도 매출이 많은 수준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네. 그 단순한 참고지 네. 이 게임이 네. 한 달 2, 3억 분할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네. 헷갈릴 것 같고 네.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되면 하루에 잘 짰으면 네. 하루에 10억은 나올 수 있어요. 하루에 15억. 예. 한 달에 300억이네요. 예. 잘 짰으면 연으로 3,600억. 콘솔 다 합쳐서 연으로 3,600억 정도 예. 될 수 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유지가 되고 예. 그렇군요. 조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저들의 피드백은 어떻습니까? 유저들은 이제 66%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66%요? 네. 네. 근데 숫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예. 근데 이 66%가 긍정적 평가. 네. 평가 이름이 긍정적이에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66% 나오는 게요? 네. 네. 그래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10명 중에 6명 이상은 네. 긍정 표현을 했다라는 네. 거군요. 네. 시간이 지나서 바뀔 수도 있는데 네. 계속 이제 평가가 더해지기 때문에 네. 이게 쉽지가 않고 네. 긍정적이라는 게 이제 영화의 평점처럼
유저들이 그 게임을 해본 사람들이나 이제 스팀에 로그인 사람들이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리뷰도 다 쓸 수 있어요. 네. 그걸 보고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예. 66%면 잘 나왔다. 잘 나온 거예요. 긍정 평가면 어떤 긍정 평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픽, 네. 사운드, 네. 그다음에 뭐 캐릭터가 변신해서 네. 그 물, 공중, 육지를 막 이렇게 다니는 거. 네. 그다음에 뭐 PVP 전투도 좀 나쁘지 않았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비주얼 퀄리티가 좋다. 예, 좋다. 그렇군요. 예. 비주얼 퀄리티를 구현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네. 조금 부정적인 평가들도 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그 부분 유료화 때문인 것 같긴 한데. 네. 콘텐츠 하루에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제한하거나. 네. 그러다 보면 플레이 진행 속도가 좀 느려지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콘텐츠가 좀 많이 없다. 다 같이 뭐 같이 하는 길드로. 그러니까 이 게임은 이제 자꾸 전투. 네. 길드끼리 싸우고 유저들끼리 싸우는 걸 조금 메인을 하다 보니까 네. 나는 혼자 하고 싶은데 네. 그걸 좀 만들어 달라 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좀 있었죠 계속.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이거 초반 평가는 그러면 어쨌든 뭐 해외에서도 66% 정도가 긍정 평가였으니까 평가는 뭐 좋았다. 그렇죠. 네. 네.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네. 나쁘지 않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한국 게임이 사실은 해외에서 좋은 평가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네. 한국 그 일반 문화가 네. 여기 익숙한 게임 이용하는 유저들이 네. 북미 유럽 게임을 다 좋아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죠. 네. 한국에서 만든 게임이 네. 북미나 유럽에서 네. 어필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얘기고 네. 그들이 하는 게임 순위를 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아하고 네. 완전히 다르고 네. 캐릭터 자체가 다르니까 네. 흔히 생각하는 마블, 마블. 네. 그런 그리 그러니까 그 만화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영화 말고. 네. 근데 우리가 보는 만화는 완전 다르잖아요. 조금 좀 뭐랄까 일본 나라 만화에 너무 이제 심취해 있었어요. 네, 일본 만화에서 다 시작됐으니까. 아, 아, 네. 근데 미국 만화는 좀 하여튼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 네, 완전 달라. 완전히 다르기 네. 때문에 네. 그 시장 자체가 네. 어쨌든 비주얼적으로 따지면은 네. 그 북미 유저, 북미 유럽의 이용자들이 네. 받아들일 수 있는 게임 그래픽을 제작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몇 가지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물론 실패 사례도 많아요. 네. 지금 뭐 갑자기 한 건 아니고 한국 회사들이 네. 옛날부터 많이 시도를 했던 거고 근데 그게 다 잊혀지고 지금 뭔가 새로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네. 옛날부터 시도 많이 했습니다. 잘 안 됐던 거지. 잘 모르는 거고. 네. 예. 이 게임은요. 지금 NC소프트가 올해 뭐 여기 뭐 다양한 게임들이 이제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리니지 쪽으로 많이 이렇게 플랫폼을 좀 펼쳐가면서 하던 전략에서 지금 여기는 뭡니까? 그 내년까지 뭐 좀 다작 위주로 지금 뭐 전략을 좀 바꾸고 있는 겁니까? 다작 위주가 아니고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AAA, 그러니까 AAA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공식 용어예요. AAA 게임은 만 하는 거에서 벗어나는 거죠. AAA가 뭐 말하 영어로 지금 블록버스터 같은 겁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퀄리티,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개발 네. 이 세 가지를 A급으로 한다고 해서 아... AAA고 하여튼 돈도 엄청 제대로 하여튼 뭐 기준은 2억 달러예요. 네. 근데 2천억? 여기에 네. 예, 여기에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 개발비가 아니라 마케팅 비용 포함이에요. 네. 뭐 착각하더라고요. 누가? 다른 나. 네. 예, 뭐 말씀드린 그렇고 네. 절대 아니에요. 네. 개발비가 2천억은 아니고 네. 마케팅 비용 포함이에요. 개발비가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 밑에 될 수도 있죠.
아까 세 가지가 뭐라고요? 개발, 마케팅, 퀄리티. 퀄리티가 예. 다 세 가지가 AAA여야 된다. 예, 그래 하나하나 A급으로 해야 세 가지가 AAA다. 예, 그리고 금액 기준선 한 2억 불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예.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걸 마케팅도 포함. 그런 것만 하려고 했는데 예. NC가 예. 근데 이제 그 정책을 바꾸고 있는 거죠. 바꿔서. 예, 그래서 이제 캐주얼 게임도 내려고 하는 거고. 네. 예, 얼마 전에 대안 나온다 푸플도 플랫폼 사업 하려는 거고. 네. 저니 오브 모나크라고 이제 캐주얼 게임도 이제 나올 것 같고. 네. 그 전에는 뭐 배틀 크러쉬도 있었는데. 네. 예, 뭐 차 되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NC 서포터처럼 정책을 가져가는 회사가 한국에 몇 군데 있어요. 어디가? 컬러비스도 그렇고. 네. 시프트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트리플 A가 아니면 이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네. 이 중에서 NC가 이제 가장 먼저 체질 개선 전략에 대한 변경을 얘기했던 거죠, 올 초에. 퍼블리싱도 하고 AAA도 하고 네, 뭐, 캐주얼도 하고 뭐 하여튼 양도 늘리고 뭐 네. 뭐 하여튼 좀 다양하게 해보겠다라는 예, 네, 그렇죠. M&A도 하고 투자 M&A도 전략 하겠다. 네. 어. 올 초에 그 발표를 했었어요. 올해 그 지금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 실적이 왜 이렇게 쭉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분석이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네. 리니지가 MMORPG 중에서도 하드코어 게임이에요. 하드코어라 네. 하는 거는 네. 라이트 그러니까 가볍지가 않고 네. 게임 자체가 굉장히 과금도 많이 해야 되고 몰입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이 게임을 적당히 좋아해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드코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리니지의 특성이 있는데 네. 근데 그거를 유지를 하다가 네. 예. 환경의 변화가 네. 외부 환경이죠. 이제 게임 트렌드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 게임 너무 힘들고 할 시간도 없으니 캐주얼 게임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동을 하는 거죠.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게임 인구도 줄어드는 것 같고 네. 예.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 이제 NC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딱히 없는데 예, 없다는 건 단언하는 게 아니라 뭐 확률 알트 이슈는 빼고 근데 시장 자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체질 변화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네. 매출을 늘리는 네. 쪽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 해외 시장 진출 네. 그다음에 장내 다변화 네. 사업 영역의 확대 네. 왜냐하면 NC는 인공지능도 하거든요. 인공지능 사업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동시에 가져가는 거죠. 네. 네. 해외 사업 확대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말씀하신 스로렌 리버티에 대한 그렇죠. 예. 포함이 예. 들어가는 건데 예. 뭐 초반에 지평가는 나쁘지 않고 네. 좋다 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아마존 게임즈와 퍼블리싱 계약한 것 자체가 네. NC 소프트가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직접 하지. 아 그래요? 그럼요. 네. 넥슨이 어디랑 계약하는 건 상상하기 힘든 거죠. 좀 유연하게 좀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네. 우리 옛날에 직접 다 했는데 네. 비용 들여. 지금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존 게임즈는 이쪽 업계에서는 좀 이름 알려진 퍼블리셔입니까? 이제 상대적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EA나 유비소프트나 막 이렇게 오래되고 규모가 큰 회사에 비하면 신생에 가까운 건 사실인데 경험 측면에서 네. 네. 근데 뭐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네. 상대적 비교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마케팅 이슈가 제일 큽니다. 해외에서 마케팅하는 건 정말 돈 많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양사 영주가 합의를 받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네. 지금 얼리 액세스까지 포함하면 일주일 그렇죠. 정도 이제 된 건데 네. 우리가 한 달 아니면 한 개 분기 정도는 쭉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봐야 되는 거고 네. 그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패키지 게임하고 온라인 게임 차이인데 네. 온라인 게임은 역주행이 가능하거든요. 어. 예. 같이 마치 그 음악 차트에서 옛날 노래 같이 예, 올라오는 것처럼 예, 예. 예. 돼요 실제로 아 그래요 예. 갑자기 확 올라올 수도 있다 네.
돼요. 패키지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패키지는 완성된 거를 출시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네. 다 만들었으니 사세요라는 거고. 네. 온라인 게임도 사실은 다 만들었으니 하세요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시스템 고치고 뭐 유저들이 이거 좀 해달라고 그걸 반영하고 이러다 보면 계속 좋아진 경우가 많겠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말씀이 즉슨 뒤에 확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초반 반응만 보고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뭐 반응 현재까지는 반응 좋다. 네,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네. 퍼스트 디센트가 네. 예, 처음에 반응이 이 TL이라고 할게요. TL의 66%보다 낮았어요. TL이가 뭐죠? 퍼스트 디센트. 넥슨 게임 이제 넥슨에서 낸 그것보다 낮았는데. 낮았어요. 네. 약간 부정적이었죠 처음에는.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바뀌었거든요. 긍정적으로. 네. 뭐 그런 걸 보면은 이 게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쉬다 오겠습니다.